2006년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겸하고 있습니다. 32회 회장기 전국 유도 선수권대회. 이번에는 여자부 경기로 넘어갑니다. 여자 78kg 이하 체급의 3위 결정전. 왼쪽 청색 도복이 한국체육대학교 조현주 선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흰색 도복이 성동구청의 최영희 선수입니다. 최영희 선수는 뭐 상당히 오래된 선수죠. 그렇습니다. 네. 원래 이제 최영희 선수는 70kg 이하 체급에서 네. 78kg 한 체급 상향전에서 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는 3위를 차지한 전적이 있고요. 그렇죠. 자, 조현주 선수가 말이죠. 사실은 여고 졸업하고 성동구청에 입단했다가 그렇죠. 지금 한국체육대학에 다시 입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선수들하고는 이제 그 약간 반대 경우입니다. 네, 먼저 이제 실업팀을 고등 졸업하고 실업팀을 먼저 갔다가 네. 다시 이제 그 대학생으로 네. 다시 이제 학문의 길을 한번 걸어보는겠다고 해서 이제 간 선수죠. 네, 24살에 이제 한국체육대학에 입학을 했으니까 상당히 네, 좀 늦은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체급을 올려서 도전하고 있는 최영희. 조현주, 아, 발 뒤쪽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떨어지는 최영희, 그처가 선언됐습니다. 이 조현주 선수가 지금 어떤 기술을 많이 구사합니까? 조현주 선수는 역시 그 신장이 크기 때문에요. 네. 허리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발 기술이 좀 자유롭게 구사하는 발기술 동작들이 많죠. 자, 어버치기 뒤치기 당합니다. 최영희 그러나 득점까지는 뺏기지 않았습니다. 최영희 선수는 이제 작은 신장이기 때문에요. 역시 그 밑으로 파고드는 손기술을 그 상당히 잘 구사하는 선수예요. 네. 일단 뭐 조현주 선수는 최영희 선수의 도복을 잡으면 상대를 몸쪽에다가 붙여놓고서 경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패턴의 경기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흰색 도복의 최영희 선수는 조현주 선수와 붙어서는 이겨내기 힘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역시 띄운 상태에서 순간적인 업치기 동작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색 도복 최영희 선수가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는 3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그러나 지금 조현주 선수가 체격이 상당히 월등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신장도 네. 크고요. 그러나 78kg 이하 체급, 체중은 뭐 거의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신장면에서는 조현주 선수가 최영희 선수보다 훨씬 네. 크죠. 조현주 선수는 1m78, 네. 최영희 선수는 1m63 정도입니다. 이 조현주 선수도 한국체육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성동구청에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를 너무 잘하는 선수들입니다. 경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벌칙에 의한 효과 하나를 따고 있는 조현주 동작도복. 자, 팔입니다. 저것이 이제 노련미죠. 최영희 선수가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네. 팔 관절을 꺾었습니다. 조현주가 그만 한판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꺾기 네. 한판패. 순간적으로 엎드려지는 자세에서 네. 최영희 선수가 놓치지 않고서 이제 팔 가로 누워 꺾기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 네. 장면이에요. 얼굴은 이제 이 매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만은 팔이 완전히 꺾였어요. 완전히 제압되었죠. 네. 이렇게 해서 최영희 선수가 여기 노련한 경기입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팔을 풀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기습을 당했어요. 네, 뒤로 누우면서 이제 끊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렇게 이제 완전히 네. 앞쪽으로 숙인 상태에서 이제 제압이 되는 그런 그렇죠. 경우가 있습니다. 네, 공격자와 수비자가 얼굴을 지면에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팔을 꺾였습니다. 자 이제 결승전 경기입니다. 78kg 이하 체급 지난 1차 대회 우승자였던 이소연 선수가 잠시 후에 보였고 바로 이 선수는 용인대학교 정경미 선수입니다. 용인대학교 3학년이 작종인 정경미 포항시청의 이소연. 뭐 이소연 선수도 포항시청 가기 전에는 용인대학교에서 선수생활을 했습니다. 예, 경민정상고등학교와 용인대학교를 네. 졸업하고 현재 포항시청에 재직중인 이소연 선수죠. 네. 이번 그 1차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이제 1위를 차지한 전적이 있고요. 네. 이번 봄에 있었던 독일 오픈에서는 이제 동메달을 땄습니다. 네. 또 흰색 도복의 정경미 선수 전국 은승 종합고등학교를 나오고요. 지금 현재 용인대학교의 3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입니다. 네.
정경기 선수도 원래 아주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었어요. 예, 올봄에 있었던 헝가리 오픈에서 동메달을 땄고요. 작년 12월에 있었던 후쿠오카 여자 오픈에서도 동메달을 딴 전적이 있습니다. 이 두 선수는 지난 1차 선발전에서도 결승전에서 각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소연 선수가 이 정경민 선수에게 이제 지도를 뺏으면서 지도승을 거뒀었는데요. 그렇죠. 1차 선발전에서는 이소연 선수가 네. 선수를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죠. 자, 순간적으로 얼굴에 좀 상처가 있는 것 같은데 예선에서 좀 네, 부상 걸려버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정경민 선수도 만난지 않은 선수입니다. 여고 시절에는 출간까지 했습니다. 아, 출간! 순간적으로 다리깃술이 들어갔습니다. 여고 시절 7관왕을 했었다는 소식을 지금 그 말씀을 드릴 순간에 역습이 들어갔습니다. 네, 절반은 앞서고 있는 정경민. 지금 정경민 선수가 용인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니까 네. 2003년도죠. 국내대회 7관왕을 정경민 선수가 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정경민 선수가 순간적으로 앞쪽 어부치기 동작을 취했다가 이소연 선수의 중심이 뒤쪽으로 이동되는 것을 보고 이제 바로 이제 안쪽이 성공을 했는데요. 네. 이소연 선수가 시간은 충분히 남았기 때문에 반격은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만 네. 너무 큰 점수를 뺏겼어요. 그렇습니다. 이소연 선수는 저기 왼쪽 소매를 잡고 세게 유효 다시 유효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양구심이 효과로 수정하라고 신호를 네. 보냈습니다. 효과 하나 다시 뺏기는 이소연 정경기 선수가 국가대표 일진 이소연을 맞아서 지금까지는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소연 선수의 지금 발목에 네. 약간의 부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이 어버치기 당하면서 발목을 좀 다쳤나요? 그렇습니다. 바닥에 조금 찡인 것 같은데요. 네. 괜찮을 것 같기도 네. 합니다. 일어나네요. 네. 지금 이소연 선수가 지금 계속 지금 왼쪽 소매가 지금 정경기 선수에게 잡혀져 있거든요. 네. 이소연 선수가 경기를 쉽게 풀어나가려면 일단 그 정경민 선수의 목 뒷깃을 틀어잡아야지만이 이제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데 네. 저 왼 소매를 잡혀서는 경기 풀어나가기 힘들어요. 지금 정경민 선수는 계속 이소연 선수의 왼쪽 소매 깃을 지금 잡으려고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거든요. 네. 자, 계속 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외부에서 이제 코치들이 소매를 잡으라고 이제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시 어버치기 한번 시도해 볼 듯 했던 정경미. 2003년 여고 3학년 시절에는 전국 7관왕을 차지했던 참 그 촉망받는 선수였는데요. 아직까지는 국가대표 일진이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소연 선수가 지금 현재 국가대표 일진으로 있죠. 네. 저 왼소매가 정경미 선수의 목뒤깃을 잡으셔야지 됩니다. 이소연 선수는. 자, 이소연 선수는 목뒤깃 잡고 이제 허벅다리를 걸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허벅다리, 허리 후리기. 네. 또 이제 장기술로서는 이제 앞다리 이런 동작들이 쉽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이소연 선수가 약간 얼굴을 찡그리는 걸로 봐서는 발목에, 왼쪽 무릎이로군요. 네, 지금 상당히 조금 좀 부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이소연 선수가 말이죠. 2004년 유럽 전지 훈련 전에 이 태닝에서 훈련하다가 바로 저 무릎을 다친 부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무릎이 아직까지 완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좀 나아졌다고 들었습니다만. 무릎 보호대를, 그대로 쳐버리는군요. 자, 지도를 다시 이소연 선수가 받아서 정경민 선수가 절반 하나 효과 두 개가 됐습니다. 자, 오늘 자 안다리 맞았습니다. 저 지금 왼손에가 완전히 잡혀 있었거든요. 정경민 선수에게 네. 저걸 뿌리치고 목 뒤깃을 잡아야지만 이소연 선수는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쉽지 않네요. 이 무릎을 한번 다쳐놓으면 계속 고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소연 선수가 2004년 초에 산행에서 연습하다가 다친 것이 아직 좀 고질병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다리를 조금 절룩이고 있어요. 그렇죠. 저렇게 지금 뛰어들어가면서라도 목 뒤깃을 잡아줘야 돼요. 네. 자, 1분 30초.
이소연 선수에게 다시 지도 이렇게 해서 벌칙에 의한 유효를 다시 뺏겼습니다. 절반 하나 그리고 벌칙에 의한 유효 하나 그리고 효과 하나를 뺏기고 있는 이소연. 기술에 의한 점수는 절반과 효과 정경미. 전혀 이소연 선수가 지금 목뒤 기술 잡지를 못해요. 자, 이정경민 자.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국가대표 일진을 한번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죠. 네. 지난 1차 선발전에서 준우승했던 정경미가 우승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저렇게 틀 잡아줘야 되거든요. 자, 네. 저러니까 지금 정경민 선수가 지금 꼼짝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자, 가마치기 시대에 왔던 정경미. 바깥 가마치기 그러나 점수 뺏기지 않았던 이소연. 이소연 선수가 오늘 상당히 도전합니다. 지금 발 부상 때문에 말이죠. 네. 자세가 편치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른쪽 무릎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과감하게 지금 목뒤기술 못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안다리! 안다리! 서로에게 놓치는 이소연. 안다리 프리기 그대로 빠졌습니다. 자, 정경민 선수는 무리하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세게! 세게! 네, 절반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판승을 거두는 정경민 드디어 국가대표 일진 이소연을 따돌리고 이 체급 최강자로 우뚝 섰습니다. 아, 용인대학교 정경민 선수가 드디어 국가대표 일진을 한번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그 이소연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가슴이 아픈데요. 네. 어쩔 수가 없죠. 부상 때문에 지금. 말이죠. 지금도 발을 절룩이고 있어요. 이소연 네. 선수. 아, 이렇게 되면은 정경민이 2차 선발전에서는 우승을 했고 2차 선발전 어버치기 절반. 아, 네. 이 동작에서 또 무릎이 한번 크게 한번 찧었네요. 네, 이게 절반으로. 자, 여기 이제 절반 따는 장면이죠. 이소연 선수. 자, 아, 여기서 소매 들어 어버치기인데요. 네. 아, 잘 굴렸어요. 마지막에 이제 바로 서서 매치기 힘드니까요. 굴리면서 이제 만들었죠. 우리가 오늘 일본을 2-1로 이기고 WBC 준결승전에 진출했는데 19일 이번 일요일 오전 11시 50분부터 KBS 제2 텔레비전으로 이 경기를 KBS에서 중계 방송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KBS에서 보내드리는 WBC 준결승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자 78kg 이하 체급 결승전 경기입니다. 왼쪽 황색 도복이 용인대학교 김나영 그리고 백색 도복이 안산시청의 이현경 선수입니다. 네, 김나영 선수는 경북체육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현재 용인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고요. 네. 이현경 선수는 비봉고등학교와 용인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안산시청에 재직 중인 선수입니다. 네. 김나영 선수는 2005년도 칙칙컵 국제 청소년 유도 대회에서 네. 2위를 차지한 전적이 있고요. 그렇죠. 대표 1차 선발전에서는 1위를 차지했죠. 네. 이영경 선수는 1차 선발전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김나영 선수가 현재는 국가대표 일진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마치기, 가마치기 돌아갑니다. 유효예요? 네. 유효였다는 이현경 먼저 유효를 땄습니다. 바깥 가마치기 성공하는 이현경 역시 좀 노련미를 보입니다. 이현경 선수. 이현경 선수도 아주 노장 선수고요. 여자 선수 가운데 이번 대회 출전한 선수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살의 노장이죠. 네, 이현경 선수는 원래 이제 창원 경륜공단 소속이었는데요. 네. 이번에 그 안산 시청이 유 팀을 창단을 하면서 네. 이번에 그 안산 시청으로 이제 이적을 했죠. 다시 가마치기 시도할 듯 그러나 잘 버텼던 김나영. 자, 이 김나영 선수가 체격이 참 엄청난데요. 그렇습니다. 저 선수가 지금 145kg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체중이죠. 그렇죠. 네. 김나영 선수에게 체중을 얘기해도 되겠느냐고 제가 양해를 구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개를 하는 겁니다. 보통 보면 이제 여자 유도 선수들이 특히 이제 해외 선수들은 체중 공개를 하질 않아요. 네. 제가 이제 물어보더라도 이제 피하는 경우가 많고 또 씩 웃어버린다든지 그런 네. 경우가 많은데 김나영 선수 자신감이 있는 네. 그런 모습이네요. 이번에도 가마치기 허리 후리기 가마치기 시도했던 이현경 그러나 득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저 기술로 유효 하나를 먼저 땄던
이현경 선수입니다. 33살의 노장 선수. 이렇게 되면 이현경 선수는 무리하게 이제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네. 상대에게 밀리지만 않으면 벌칙은 받지 않으니까요. 네. 조금씩 기술을 걸어주면서 조금 적극적인 자세만 보여준다면 경기 쉽게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제 청색도 벌고 있는 김나영 선수는 적극적인 자세, 유유 하나를 뒤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로 이제 경기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도 이제 덩치가 큰 선수들이기 때문에 큰 기술로 승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공격을 해줘야 돼요. 자, 이현경 선수에게 지도. 이렇게 해서 김나영 선수가 벌칙에 의한 효과 하나를 만회했습니다. 이 김나영 선수가 국가대표 일진으로 유럽 전지 훈련에 참가하고 왔는데 이 한거리 오픈에서 하마터면 무슨 이번에 요효. 유효 다시 뺏겼습니다. 김나영 이렇게 해서 유효 두 개 얻고 있는 이현경. 김나영 선수가 헝거리 오픈에서 이 준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본의 스기모도 선수에게 아깝게 우승을 뺏기긴 했습니다만 어떤 가능성을 좀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사실 헤비급이 조금 취약 체급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남자나 여자나 네. 동일하게 이제 헤비급 선수들이 체급이 가장 네. 취약 체급인데요. 네. 여자 쪽에서는 김나영 선수 정말 근치로 보나 신장으로 보나 국제대회 내놔도 소색이 없는 그런 그렇죠. 어떤 체격을 갖추고 있어요. 이 헤비급 선수들이 이렇게 가마치기를 잘하는데 체중을 이용한 가마치기 이현경 선수가 오늘 가마치기로 와가지고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분 54초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도 승부의 향방은 모릅니다. 노련한 이현경, 신예 김나영 지금 대학교 1학년 경북체육고등학교 그리고 현재 용인대학교 1학년입니다. 지금 이현경 선수가 지금 잡고 있어요. 지금 또 잘 잡았어요. 자, 김나영 선수가 붙이기는 하지 않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아주 김나영 선수 좋은 지금 그런 위치였는데 네. 바로 일어나 버리네요. 그렇습니다. 자, 1분 33초 아직도 공격할 기회는 있습니다. 신예 김나영을 맞아서 노장 이현경이 지금까지는 앞섭니다. 유효 두 개. 그렇습니다. 아주 체력 안배를 잘 해나가면서 이현경 선수는 경기를 풀어나갈 거예요. 네. 김나영 선수는 조금 서둘러서 지금 경기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쳐가 또 양 선수에게 이제 벌칙이 주어지죠. 이현경 선수 두 번째 지도 이렇게 해서 벌칙에 의해서 유효 하나 따고 있는 김나영. 그러나 아직까지도 유효 하나 차이로 이현경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현경 선수 틀 잡으려고 하는데 허벅다리 자세 낮추는 이현경. 김나영 선수에게 허벅다리 당할 뻔했습니다. 이현경 선수가 힘이 좀 붙이나요? 33살의 노장이기 때문에 아직 그 힘은 그렇죠. 김나영 선수에게 좀 딸릴 것 같아요. 자, 김나영 선수는 빨리 이제 왼손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자, 다시 풀 잡는 이현경. 자, 이현경 선수 잘 잡았다. 가마스가 순간 회치기 그러나 앞으로 떨어지는 이현경. 위험했어요. 이현경 선수 들어가는 선수도 위험했고. 네. 또 이제 대치기하는 김나영 선수도 상당히 위험한 동작이었어요. 이현경 선수가 상당히 힘이 소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많이 지쳐있죠. 자, 35초를 잘 이용하면 김나영 선수에게도 기회가 있을지 큰데요. 국가대표 일진 김나영 청색 도복 과연 역습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대로 그쳐가서는 됩니다. 26초 한 번 정도는 공격할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이현경 선수 많이 치셨는데요. 양쪽 구심이 벌칙을 주라고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현경 선수에게 다시 지도를 줄 것인지 완전히 이게 힘이 소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양쪽 구심이 지금 지도를 하나 더 주라고 합니다. 이현경 선수에게 세 번째 지도 이렇게 해서 역전됐습니다. 자, 여기서 절반 따고 있는 김나영 역전됐습니다. 여기서는 과감하게 이현경 선수 이제 기술을 거는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이현경 손을 잡고 마지막 공격. 그쳐가 선언됐습니다. 이현경 선수의 기술이 먹히지가 않네요. 그쳐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처음부터 이현경 선수가 유효를 하나 땄을 때부터 네. 좀 적극적인 자세를 이제 펼쳤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남겠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김나영 선수가 참 어떻게 보면 행운도 좀 따랐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지도 세 개를 뺏으면서 절반으로 지금 우리 역전시켰습니다. 4초, 3초, 2초. 어렵죠. 네. 아, 시간 다 됐습니다. 역전승을 거두는 김나영. 유효 두 개를 뺏기고 있다가 절반 하나를 따면서 그것도 벌칙에 의해서 절반을 따면서 국가대표 일진의 체면을 세웠습니다. 용인대학교 1학년 신예 김나영 선수가 33살의 노장 이현경 선수를 따돌리고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다시 한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차 선발전 우승에 이어서 김나영이 2차 선발전도 우승, 그리고 이현경 선수는 1차 선발전 5위에 이어서 2차 선발전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노장의 투혼도 상당히 좀 볼만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현경 선수 오늘 일본을 2대1로 따돌린 한국 야구팀이 내일 오전 11시 50분부터 KBS 제2텔레비전으로 준결승전 경기를 펼칩니다. 일요일 오전 11시에 수정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 19일 오전 11시 50분에 KBS 제2텔레비전에서 한국의 준결승전 경기를 보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어제 이어서 보내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남자 73kg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모았던 김재범 선수와 이원희 선수. 네. 이원희 선수가 과거에 졌던 것을 만회하지 못하고 네. 김재범 선수에게 우승을 내주고 말았죠. 네, 오늘 최대 하이라이트 이원희 선수와 김재범 선수의 경기에서는 김재범 선수가 이겼다는 소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말씀에 KBS 유도 해설위원 공주상원학교 김병주 교수 캐스터 소주였습니다.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줄입니다. 여기는 서산 농어민체육센터입니다.